지금 몸도 불편하고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 존나 만만하게 본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돈 좀 뜯어낸 것 같은데 11월 21일부터 네네네네. 2주마다 70만원씩 갚는 걸로. 네, 그리고 제가 12월 달에 다 오빠한테 다. 12월 달에 끝난다고 1000만원을? 네.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쌍라가 11월 달부터 70만원을 주기로 했었는데 20만원 줬고, 그리고 12월 말일까지 1000만원 다 이제 심하이 하기로 했었는데 돈 안 줬어요. 20만원 받고, 그분은 이제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차에 이제 계시고, 여기가 민증에 찍혀있는 주소 거리로 지금 왔고, 지금 오면서 연락을 했었는데 지방에 있다고 오늘은 뭐 안 된다고 대소리를 털고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빨리 튀어오라고 했거든요. 지금 일단 그때 그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이거 아주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은 팔이랑 다리 한쪽이 마비 상태고 말씀도 못하세요. 이런 분한테 1000만원을 봉사친입니다.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받아야죠.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오빠, 내가 진짜 내일부터 얼마씩 넣을게. 나 진짜 요즘 머리가 많이 아프고 나도 빨리 정리해주고 싶어. 족가고 있네. 지금 민증에 나와 있는 연도가요, 23년 2월 22일이거든요 지금 사는 곳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자, 한번 가볼까? 가자! 여기 아닌데? 완전 다른 데 아닌가 이거? 아, 무슨 저기 뭐 원리를 찾아라도 아니고. 아, 하여튼 여기 어디 근방이라는 건데 이 짝인가? 저건가? 찾았어! 찾았어!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찾았어. 우린 헤매고야 말았어. 그럼 일단은 제가 호출해 보겠습니다. 뭐야, 그냥 열리는 건가? 잠겨 있는 게 아닌가? 뭐야, 왜 이렇게 쉬워? 바로 열리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엘리베이터는 지금 4층을 표기하고 있어요. 뭐지? 멀리 나와서 눈팅하고 있었던 건가? 자,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방송이 꺼지니까 걸어 올라가겠습니다. 시집 맞나요? 아니요, 그분 이사 가셨어요. 아, 진짜요? 네, 저번에 다른 분 찾아오시고 이러는데 곤란한데요, 저도. 아, 우편물에 그대로 있는데. 모르죠, 저도. 근데 제 거 아니니까 저도 함부로 치우기도 어렵고. 저는 11월 30일쯤에 이사 왔고요. 갔을 때는 이미 이제 비어 있었고요. 아, 정말 확실한가요? 아니, 제가 거짓말 쳐서 뭐예요? 아, 지금 좀 뭐 안 좋은 걸로 찾아와가지고 혹시 또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가 해가지고. 아니, 저도 되게 당황스럽고. 오래 살 거 아니라서 그냥 참고 있는데. 예, 죄송합니다. 일단 예, 일단은 후퇴.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일 수도 있으니까. 아우, 도가니 아파. 근데 보통 벨 한번 누르면은 누구세요 이렇게 하지 않나? 아니, 우편물이 이만큼이나 있어요. 이름 확인했고, 경기 용인 서부 경찰서 고려 신용정보 MG 신용정보 도축장이겠죠? 하나 감정 평가 법인 대구 경북지사. 내 느낌이 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봐도 저기 안에 살고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빡세네. 아, 전화기를 지금 꺼놨어. 지금 전화가 바로 돌아가요. 지금 나랑 지금 장난하는 거야? 지금 아까 전에 바로 넘어갔잖아. 근데 지금 왜 통화가 가는 거야?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면. 와. 아, 그러면은 지금 방송 보고 지금 나 일찍 내려온 거 알고 지금 다시 전화 킨 거야? 다시 올라오라고? 아, 진짜 이게 실화야? 씨발. 다리가 떨려, 지금. 와. 진짜 미치겠네. 보통 했는데 안 받아. 그 넘겨버려 그냥. 와, 땀난다. 아, 오늘 운동 제대로 하네. 앞으로 빌런들은 저기 반지하 살아. 찾아가기 편하게. 아, 존나게 힘드네 이 존맹구들 진짜.
아, 카톡이 왔는데 유튜브 방송 중이네. 오빠 이거 뭐야? 거기에서 전화 오는데 나 일중이야. 지금 상황이 받을 상황이 아니야. 내가 어떤 수를 써더라도 말일까지 해줄 테니까 그게 안 됐을 때 신고해. 이거 저기 집에 있는 것 같아. 내가 봐도 뭔 지방이야. 방송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막 캡처해가지고 이분한테 지금 보냈어. 이분이 방송을 어떻게 보는 건데 했더니 아니 저기 지금 산다는 분한테 전화가 와서 유튜브로 들어가서 봤대. 마탱이 간 거야. 그러니까 뭐 무슨 이사 오고 나가고 하는데 뭔 그 사람들끼리 뭐 전화번호를 주고받아. 일하고 있대. 일하고 있는 사진 찍어서 보내보라고 해보세요. 동영상 그 손가락으로 V그라고 인증. 어디서 또 개수작 불리고 있어. 아 사진은 찍어서 보낸 거예요? 종이컵에 있는 재떨이랑 마일드 세븐 담배 테이블 뭐 이제 이 씨발 뭐 어쩌라는 거야. 손님하고 같이 있다고? 손님하고 같이 있는데 카톡은 어떻게 하냐고. 아 어디 뭐 화류계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 화류계 아가씨가 무슨 핸드폰 갖고 들어가 그런 걸 모르는 줄 아나. 아 동영상을 보내기는 했는데 테이블이 바뀌었어요. 아까 전에는 그냥 하얀색 대리석 테이블에 담배랑 재떨이였는데 지금은 컴퓨터 키보드 앞에서 동영상을 찍었어요. 사진은 구라라는 거네. 뭐 일하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믿을 수가 없는데. 근데 골프 레슨 한다면서 뭔 이 시간에 일을 하고 지랄이야? 구라죠 그거. 네. 하시는 일이 골프 뭐 레슨을 하신다면서요? 네. 비행 레슨 하니까 돈이 들어오거든요. 아 화장실 가서 전화하라고 하세요. 영통. 똥마렵다고 한 다음에 화장실 가서 영통하라고 하세요. 그게 안 돼 지금 휴? 똥마려운 게 왜 안 된다는 거야? 인간으로서 3대 그 욕구가 시부래. 식욕, 잡욕, 똥욕. 아 죄송한데 제가 똥마려워서 그런데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 빨리 갔다 오라고 그러지. 똥 참고 내 옆에 있어? 누가 이래? 나는 그냥 경찰에 한번 신고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신원 확인만 좀 해달라고 하면 안 될까? 근데 내가 또 봤을 때는요 아까 전에 저기 우편물 봤듯이 얘는 그런 거 별로 신경도 안 쓸 것 같은데 얘는 이미 막장이에 거의 지하수까지 내려왔어요. 그 문자로 신고를 한번 해보죠. 혹시 또 모르지 경찰이 또 같이 동행해가지고 신원 확인 정도 해줄 수 있을지. 마지막 희망. 개인 채무 관계는 민사 사안으로 경찰관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도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렇게 경찰에서 문자 왔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 후퇴하고 네 신상 다 유튜브에 올릴게 라고 그냥 하고 그냥 마무리 해버리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여기서 우리가 답이 없어. 뭐 말로는 또 어쨌든 뭐 이번 말일 때까지는 어떻게 한다고 하니까 그냥 돈을 뭐 주는지 안 주는지 지금 그게 최선일 것 같아요. 느낌이. 예. 자 일단 심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바이!